Ladies and gentlemen, my fellow baby monster fans, what's up? Teddy, welcome back to my channel.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Thank you for clicking on this video. And today is the day we find out how many members are going to be in Baby Monster. It's going to be 7. I know it. So yeah, let's go. This is Baby Monster's debut member announcement video. Please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Check out my previous Baby Monster reactions if you haven't already. Ladies and gentlemen, let's go. Here we go. What's gonna happen? I'm nervous. 2주 전에 여러분들한테 예고했던 베이비 몬스터의 확정 멤버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I'm nervous. YG에서 무려 7년 만에 발표하는 7. He said it. 이제부터 한 명 한 명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세 명의 한국 멤버 Korean? 아연, 하람, 로라 아연 for sure is making it 그리고 하람. 두 명의 일본 멤버죠 루카, 아사 또 다른 두 명의 태국 멤버 치키타와 파리타의 명찰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가 생각했던 멤버 다섯 명의 멤버를 한 명 한 명씩 날아가면서 이 친구들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rum roll, please. 제가 생각한 베이비몬스터의 첫 번째 멤버는 Sorry. 4년 3개월 차 연습생 아연 15살 아현 양입니다. No surprise there. No surprise there. Let's go, Ion. You made it. 이 친구는 노래와 랩이 가능한 올라운더고요. 춤 실력 또한 뛰어난 친구입니다. 특히 아연 양은 이 보컬 레인지가 가장 넓은 정말 팝 아티스트로서는 가장 최적화된 멤버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를 또 리드해 갈 수 있는 능력과 실력 모든 면을 다 가졌다는 면에서 아연 양을 첫 번째로 선발하였습니다. Oh. He has leader-like qualities, 자, I think. 그럼 두 번째 멤버를 바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úmero dos, number two. YG가 생각한 두 번째 멤버는 Is that Adam? 일본인 멤버 루카입니다. Ruka, number two. Let's go, Ruka from Japan.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루카는 굉장히 매력을 많이 지니고 있는 친구라 많은 분들이 루카에 대한 매력에 더 빠지실 거라고 yeah, Ruka snapped. She snapped last episode. YG가 생각한 세 번째 My favorite number, number three. Who is he gonna be? I don't like that there's five. 치키타입니다. Chiquita, number three, my favorite number. No surprise, no surprise there. 일곱 명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그리고 연습생 생활도 이제 1년 9개월 가장 짧은 멤버입니다. 치키타의 가장 장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키타를 세 번째 멤버로 발탁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인 멤버 한 명, 일본인 멤버 한 명, Worldwide Group 그리고 태국인 멤버 한 명을 소개했습니다. 이제 두 명 남았는데, 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멤버는 Number four, Número cuatro. Who is it? I think it's another J member. 베이비몬스터의 네 번째 확정 멤버입니다. Is it Asa? Or Parita. 한국인 멤버. Oh, neither. 하람 양입니다. 하람. Yes, yes. 이 친구가 불렀던 지금까지 솔로곡들은 원곡과는 많이 다르게 본인만의 스타일로 해석해서 불렀다는 점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한테 주게 만들었습니다. 하람이에 감춰진 저런 창의적인 능력, 창작적인 능력이 분명 베이비몬스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는 Stop lying. You're lying. You're lying right now. 지금 세 명의 멤버가 제 눈앞에 있는데요. 한국인 멤버 로라, 일본인 멤버 아사, 아싸, 그리고 태국인 멤버 파이타, 세 명이 남았습니다. Fuck. 제작자가 선정한 베이비몬스터의 마지막 다섯 번째 멤버입니다. You're lying. Why are you lying like this? In public too. 파이타입니다. 파리타. There's seven. 글로벌을 지향하는 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국어인 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 아연 양과 파이타 양이 영어를 가장 잘하는 멤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의 마음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인 멤버 두 명과 일본인 멤버 한 명 루카, 그리고 치키타 파이타 태국인 멤버 두 명이 제가 생각한 다섯 명의 베이비몬스터 멤버입니다. I have in mind. 아,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혼돈스럽고 저를 많이 탓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Yes. Yes. 로라와 아사. Stop. 로라를 이 다섯 명의 멤버에서 제외한 이유는 로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다음 준비하고 있는 다음 여성 그룹 또 다른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로라를 그 팀에 보내서 메인 보컬로 집어넣고 싶었던 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I know. 아사도 What's the other company? The Black Label. They're coming with a girl who's also. 웬만한 아사가 저렇게 올라운더로 노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서 높은 느낌을 받았고요. Asa. Asa. 리정 씨가 얘기했듯이 이 팀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멤버라고 루카하고 아사를 선택했을 때 아이돌 그룹을 운영하면서 아사 같은 멤버는 이 멀티플레이어로서 굉장히 꼭 필요한 멤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구를 이 다섯 명 안에 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How does he lie with a straight face like that? 그리고 아사를 제가 뺀 하나의 이유를 여러분들께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 가서 글로벌 걸그룹을 만드는 게 지난 몇 년 동안 계획해왔던 일인데 그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진행되는 그 프로젝트에 아사를 꼭 집어넣고 싶었기 때문에 베이비몬스터 멤버를 결정한 데 있어서 이 친구를 제외하게 된 이유입니다. So they're making a Japanese girl group only? 네 명과 지금 래퍼 루카 한 명이지만 아연 양의 랩을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멤버이고 치키타 양이 지금 랩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전 랩을 할 수 있는 세 명 멤버와 보컬리스트 네 명 있는 팀은 정말 강력한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작자로서 생각한 다섯 명의 멤버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Had in mind, but give me the but. Wait, pause. Not like that. I'm waiting for the but. 제가 이 시간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일곱 명의 데뷔를 원하시는 팬들이 Here we go. 너무 많았고 그렇게 98% 뭐 99%에 가깝게 Me included. Me included. 7명의 멤버를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7 제작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래 계획대로 no. 가는 게 맞느냐 to the people. 틀리느냐 이런 생각들로 좀 혼돈을 왔어요. 제가 다시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So he was actually thinking about five. That's crazy. YG 초창기 때 YG 패밀리라는 크루를 만들어서 같이 앨범도 냈고 콘서트도 하기도 했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YG 패밀리가 단순히 YG 가수들이 모인 사람들이 YG 패밀리가 아니라 지금 이 방송을 열심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즉 YG의 팬들 저는 YG의 팬들이 진정한 YG 패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YG 패밀이라고 생각합니다. I got family. Come o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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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Let's go. Let's go. 하겠습니다. Yeah.
Thank you. Thank you, YG. Thank you. There's something right. Let's go. 7, 7, 7, 7. Let's get it. Let's get it. 첫 번째 공개한 다섯 명은 I had doubts. In the back of my head, I had doubts that it was going to be 7. 2명, 로라와 아사는 여러분들이 뽑은 멤버라고 생각해 주시면 I was wrong. So happy that I was wrong. 어쩌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지난 4개월 동안 너무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Thank you for listening to us. 7명의 멤버들을 데리고 베이비 몬스터를 운영하면서 이 뛰어난 친구들을 조합을 해서 유닛 활동을 많이 해간다면 제가 원하는 그림을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단체 전원체 활동이 yes. 팬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던 활동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이비 몬스터의 데뷔는 When? 빠른 시간 안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like 다할 것이고요. August, October 예상이지만 올 가을을 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데뷔 몬스터의 데뷔 프로젝트에 가속 페달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Let's do it. 사실 제가 YG 팬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인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말을 건넨 적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카메라가 아닌 카메라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베이비 몬스터를 위해서 저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우리 YG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멤버들, 그동안 마음 졸였을 멤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apologize.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Yeah, congrats. 이상입니다. Sorry. She said sorry for scaring us. Coming soon, ladies and gentlemen. Let's fucking go. Hell yeah. Hell yeah. OT7 Baymon is coming. Baby Monster, 7 members. Just like we wanted. See, he listened to us. He finally did the right thing. That was fucking awesome. Let's go. I was so happy. That was pure joy that I felt when he put the board up. I didn't have to look. I just knew. Yes, 7. Let's go. Holy shit. So yeah, the journey is over. Wait, actually, the journey is just beginning. Baby Monster is gonna debut soon, guys. Support them, please. That was awesome. That was a great emotional 8.5 episodes. I hope you guys enjoyed watching this with me.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I hope you guys enjoyed. Please like, comment, subscribe. I'm gonna be reacting to everything Baby Monster releases. And yeah,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I'm very happy. Very happy with the news. Let me know your thoughts, how you guys felt when you found out it was going to be 7. I had doubts, but I was so happy that I was wrong. So yeah, I'm going to end it here. That'll be all for today. I don't know what else to say. I'm just happy. Today is a good day. Let's go, Baby Monster. 7 members. Let's go.